속도가 굉장히 빠른 선수고 제갈재민 선수도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남영성 넣어봤습니다. 박스 미쳐! 다시 한번 세컨볼 들어갑니다. 자, 집중력 잃지 않고 세컨볼 그대로 골로 만들어냅니다. 제갈재민이었습니다. 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진심이 축구단 결과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역시나 최근 흐름이 좋았던 제갈재민 선수가 세 경기에서 네 골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갈재민이 정확함과 또 단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뒤쪽에서 들어가는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네. 자, 지난번 경기에서도 골을 만들었는데 오늘도 전반 10분이 되기 전에 먼저 또 선제골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연결이 됐죠. 박스 근처입니다. 네, 좋습니다. 낮게 올렸습니다. 끊어냅니다. 아, 그 정면 살짝 흔들고 오른발 낮게 슈팅!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1대1 균형추를 만듭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아, 장은규 선수가 왼발 각도를 만들어놓고 한 번에 벗겨냈거든요. 네. 자, 여기에서 끝까지 잘 쫓아갔습니다만 더 빠른 템포로 슈팅을 가져가면서 장은규 선수의 동점이 나왔습니다. 자, 교체되자마자 한 골을 만들어내는 장은규 선수였습니다. 이번엔 또 왼쪽에서 크게 올려봤고요. 안쪽입니다. 아, 박스 안쪽이에요. 자, 두 명이 달라붙었고요. 자,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자.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와, 주종대가 교체 카드로 들어가면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네, 아, 후반 5분, 네, 5분을 남겼죠. 자, 끝나기 5분 전에 주종대 선수가 역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지금 당진시민 축구단의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자, 순식간에 이렇게 또 골을 만들어냈군요.